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안녕하세요. 미라스 스페인어 강사 술쌤입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 드디어 5강 고맙다고 말하기 편인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떤 대부분의 많은 상황에서 고맙다라는 표현에 조금 인색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시게 될 스페인어권 국가에서는요. 고맙다란 말이 정말 자연스럽게 많이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물을 갖다 줬을 때, 냅킨을 갖다 줬을 때, 음식을 서빙해 주셨을 때 그냥 말 끝마다 그렇죠. 오실 때마다 누군가가 도와줄 때마다 나한테 서비스를 해줄 때마다 고마워요 라는 표현이 이제 습관처럼 나오는데 이 표현 스페인어로 어떻게 말하시냐면요. 바로 gracias 라는 표현입니다. Gracias, gracias, 그쵸? 조금 빠르게 gracias, gracias, 그쵸? Gracias, 오, 누가 나한테 물을 갖다 줬어? 아, gracias, 그쵸? 음식 서빙해 줬어요? 아, gracias, okay, gracias, 그쵸? 근데 이제 그냥 고마워도 할 수 있지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정말 너무라고 강조하고 싶으실 때에는요 앞에 muchas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muchas gracias, 그죠? muchas gracias, muchas gracias. 근데 이게 조금 빨리 말하다 보면 muchas가 mucha라고 그냥 들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muchas gracias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천천히 muchas gracias 해도 괜찮겠죠? 이 표현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냥 gracias 혹은 muchas gracias를 통해서요. 꼭 고맙다고 말하기 중요합니다. 여행하시면서요. 그쵸?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요. 아마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할 거예요. De nada. De nada. 그쵸? De nada. De nada 하면은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별것도 아닌데요. 저 요런 뉘앙스로 이제 리액션을 해주는 거죠. 우리도 이 말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gracias 했을 때에는 약간 이것도 약간 반사적으로 세트로 같이 나와요. 그래서 gracias de nada. gracias 하면 de nada. 상대방이 제가 이제 결제를 하고 돈을 내고 나서부터 이제 뭐 주인이나 직원분이 muchas gracias 라는 표현할 때도 그냥 de nada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나오시면 좀 더 매너 있는 센스 있는 여행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표현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요거 자주 보시면서 계속 입에 붙이는 연습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오케이, nos vemos. 차오차오.